지금 한창 방학 기간이죠. 아이들은 신나는 방학이지만 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. 돌봄 공백이 생기기 때문인데요. 특히 끼니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일 겁니다. 경기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학 중 어린이 행복 밥상을 시행 중인데 반응이 좋습니다. 이슬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외롭고 친구들 보고 싶고 밥 혼자 지어먹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집에 혼자 있는 것도 좀 그렇고 돌봄센터 있으면 친구들도 있으니까 된장국도 나왔는데 거기서 된장국이랑 밥이랑 말아먹었던 게 맛있었어요. 방학은 돌봄 공백이 생기는 기간입니다. 아이들은 방학이라고 해도 일하는 부모들은 방학이 없기 때문. 이렇게 센터에서 끼니를 해결하면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하니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고 일하는 부모들은 걱정을 덜 수 있어 안심이 됩니다. 맞벌이다 보니까 센터에서 밥을 먹지 않으면 집에서 도시락을 따로 준비하거나 근무 중 나와서 아이의 밥을 따로 챙겨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좋은 지원을 받게 되어서 그 식비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되고 한 끼 밥 차려주는 것만 해도 식비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지원도 해주시고 또 음식도 골고루 먹을 수 있게 다양하게 나오니까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어요. 이는 경기도의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덕분. 경기도가 지난해 발표한 360도 돌봄 중 언제나 돌봄의 일환입니다. 도내 30개 시군 다 함께 돌봄센터에서 7,500명에게 제공하는데 도비와 시군비로 50%를 지원하기 때문에 돌봄 이용자는 절반만 부담하면 됩니다. 이처럼 자부담이 줄어들자 이용자가 늘었습니다. 이 센터의 경우 지난해 여름방학 18일 동안 14명에서 20명이 총 289끼를 센터에서 해결했습니다. 이번 겨울방학 21일 동안에는 28명에서 31명이 신청해 총 574끼를 센터에서 먹었습니다.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이 시작되자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. 행복밥상 지원 들어오면서는 2배로 늘었어요. 아무래도 부담이 반으로 준 거니까 더 많은 아동들이 좀 편하게 먹거리를 여기 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. 현재 30개 시군 중 23곳에서 시행 중이며 나머지 7개 시군은 여름방학부터 시행할 예정. 도는 다 함께 돌봄센터를 통해 먼저 시행 후 도내 다른 돌봄시설로의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.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.